필요 없고 이 세상 살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겠어.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설악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뉴스타트 센터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그 이상구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병원서 못 고치는 암을 고친답니다. 아니, 병원서 못 고치는 암을 어떻게 고치지?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 말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생기가 들어가서 유전자를 켜서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래서 약한 면역력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암세포를 죽이게 돼서 암 환자들이 낫는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 환자들이 낫는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김정은이 비서가 잠깐 홈페이지 찾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김정은이가 회개하기 전에 구원해놨습니다. 아시겠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호텔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기같이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인간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죄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야, 이게 진짜라면 감동적이에요, 아니에요?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대박이지. 와, 그렇다면 내가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강의를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와, 막 보니까 진짜 암 말기 환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낫다. 증거가 다 있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됐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왜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지. 자기는 회개한 일도 없는데 자기 죄를 다 용서했다.
정말 믿기 힘들어. 근데 그렇게 김정은이가 하루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야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를 해야만 용서해 준다. 그거는 그렇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온 세상이야. 그 세상 속에 김정은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어떤 엄마가 참 귀엽고 이쁜 딸이 있습니다. 5살이야.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딸 보고 우리 강가에 피크닉을 가자. 그래서 이제 과일하고 돗자리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가에 갔는데 어저께까지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물살이 좀 빨라졌고 좀 깊어졌고 그래서 엄마가 강가에는 가도 되는데 절대로 물 안에 들어가지 마라. 오늘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딸이 네 하고 강가로 갔어. 그래서 엄마는 이제 돗자리도 깔고 뭐 이제 나무 밑에 그늘에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보니까 이쁜 물고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잡고 싶어. 그래서 근데 한쪽 발을 물에 담궈야 되겠어. 근데 엄마는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해서 탁 잡으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바빠 지금. 자기 쪽을 안 보고 있어. 그래서 착 들어가서 착 하다가 미끄러졌어. 엄마! 엄마가 보니까 물에 빠졌거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조건을 붙이고 구원했을까? 무조건 구원했을까? 그렇죠. 인간 엄마도 자식을 사랑하면 그 물에 빠진 아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구원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엄마가, 아마 율법을 잘 지키는 엄마는 와서 뭐라 그럴까? 하늘의 법, 사랑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한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먼저 회개를 해. 그러면 건져줄 거야. 그거는 엄마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으로 끝내려고 그러지 마라. 율법은 그 중간 단계고 아직도 불완전한 거고 완전한 사랑이 되면 아무 조건이 없다. 그래서 김정원이가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해야 될까? 엄마가 물에 들어가서 꺼냈어. 네. 그리고 엄마도 그 강가 나무 가지에 긁혀가지고 이게 피가 났어. 엄마가 안고 나오면서 다친 데 없어. 엄마가 회개를 요구할까 안 할까? 요구 안 합니다. 회개를 요구를 안 하지만 누가 회개를 할까 안 할까? 그 딸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엄마가 다쳤잖아. 엄마, 내가 엄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간 거 잘못했어. 엄마 뭐라 그럴까요? 무사하니까 괜찮다. 그게 회개야, 아시겠죠? 그런 거를 회개.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뭐요?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구나. 그러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앞으로 내가 뭐요? 잘 들어야 되겠다.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안 들어가고 엄마 말 잘 듣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회개예요. 만약 회개를 안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꺼내주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엄마 회개할게. 그러면은 그 아이는 참으로 불행한 아이입니다. 왜? 엄마가 조건적이니까. 그리고 엄마를 조건적으로 보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그 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런데 딸은 자꾸 엄마를 조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무서울까, 무서울까. 아, 말 안 들으면 혼낸다. 이런 엄마로 보고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을 때 인간은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참 불편합니다.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니까 하나님도 불편하죠. 네. 그래서 마음의 쉼이, 안식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회개는 이 회개를 해야만 회개를 한다는 조건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엄마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이 회개를 안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회개는 천국을 가기 위하여 안 하면 천국 못 가. 해야만 돼. 그러면 회개는 뭐가 돼버려요?
우리들에게 마음의 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짐을 지고 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너희들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딸아이는 엄마, 엄마 내가 잘 못했어. 엄마 너무 고마워. 그 엄마는 뭐라 그럴까? 엄마가 좋아? 엄마가 내가 생각했던 뭐다 그 뭐 엄마가 너무 좋아. 이래서 가까워지자는 거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라 이 말이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죄는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해봐야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방에 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좋던 게 깨름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강의를 했고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다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 보세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럼 회개 안 해도 용서하신다는 말이냐?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질문을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 맞네. 이래서 확 내면의 환경이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그동안 회개를 부지런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연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회개했을까, 과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로, 네? 내가 잘못한 것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느끼지도 못했던 그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가 잘못했네. 네. 라는 것은 사랑을 느껴야만 그게 나옵니다. 조건적인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를 잘못했다 하면 종아리 걷고 서야 돼요. 그러면 딱 서서 머리가 탁 때렸어. 그리고 다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용서해 줬어.
만약 어머니 생각에 이 아들이 회개할 게 또 있는데 안 하면 더 때려. 그러면 이것도 회개해야지. 그러면 이제 안 맞으려고. 그런 회개는 두려워서 하는 위선적 회개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솔직한 회개가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솔직한 관계가 된대. 그 솔직한 관계가 돼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하고 우리 외할머니 관계 같은 관계가 돼. 아시겠죠? 하나도 숨길 게 없어. 자, 요한복음 3장. 정말 멋진 말씀이죠. 그렇죠? 16절.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는 없어,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주셨다. 주셔서 이 세상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구원을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사가 아니야. 세상을 할 때는 회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아, 정말 감사하구나. 이럴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이야. 그럴 때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그 회개의 핵심이 뭘까요? 회개의 핵심. 이것도 잘 못했고 저것도 잘 못했고 동생을 엄마 볼 때 꼬집었습니다. 뭐 이런 나쁜 행동? 진짜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지 말란 거 해가지고 뭐 잘못했다. 사실 이거는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막 수백 번 해봐야, 수천 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자, 이제 아기가 그 5살짜리 딸이 구원을 받아서 엄마는 여기 가지에 찔려서 피가 나고, 그래서 너는 다친 데 없나? 없어. 아, 정말 다행이다. 나 사랑해. 그때 이 아이가 엄마는 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간 거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사랑해?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네가 내 딸인데 네가 내 딸인데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빠졌다면 말 안 듣고 빠졌으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말도 안 들었으니까 구원 안 해.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 엄마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엄마는 너를 뭐요?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무조건적 사랑한단다. 그럴 때 이 딸이 엄마 있잖아. 난 엄마가 내가 말 안 들었을 때 가끔 가다가 야단치고, 그래서 엄마는 내가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 조건적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엄마가 건져내도 혼낼 것 같아서 엄마 하고 안 부르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엄마가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들어가도 그냥 뛰어와서 회개하라 그러지도 않고 잘못했다 그러지도 않고 구원하나 나를 이렇게 꺼내줬는데, 아, 엄마 오늘부터는 우리 엄마는 나를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을 거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회개야. 내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왔던 관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보는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과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다가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오, 내가 이때까지 내가 착해져야 된다. 내가 정말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 이게 갑자기 그것이 뭐예요? 예? 그것이 아니네.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유턴이라 그래. 방향이 완전히 전환돼 버리는 거. 그러면 방향이 전환되면 이제는 랄랄라 하고 아무렇게나 산다.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드디어 여기서 십자가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면.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주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자. 이 당시 예수님이 와 계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병을 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봤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을 준다. 그래서 제일 심한 형벌이 중풍. 그 다음에 문둥병. 그래서
중풍이나 문둥병 그 병명 자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치면 그게 중풍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면 중풍이고, 그 다음에 몽둥이가 아니고 채찍으로 나의 몸을 때리면 그게 문둥병이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말로 그 문둥이를 래퍼라고 합니다. 래퍼. 근데 래퍼라면 채찍 맞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풍 걸린 사람을 스트로크. 스트로크라면 몽둥이에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이것도 고약한 형벌이야. 인간은 고칠 수 없어. 그렇죠? 선천적으로 장님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로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다? 그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 한계가 있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내가 꼬박꼬박 지난 10년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던 돈을 어떻게 다 떼먹어버렸어. 완전히 배신당.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보니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암에 걸리게 되었다. 그럼 미워하다가 암에 걸리게 되었다. 라면 미워하는 거 죄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이 암 걸리게 했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나를 암 걸리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죄와 벌은 같은 낱말이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암 걸린 것은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식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암 걸리게 할까?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악령이 그 가장 내가 정말 신뢰하던 그 친구를 친구에게 들어가서 나를 배신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감, 분노, 증오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유전자 팍 꺼졌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다. 그 말, 그것도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걸리기 싫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네가 암 걸린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왔더니 아, 이 암 때문에 암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진규 씨가 이진규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참가자분이 아 이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알게 됐다. 근데 하나님을 쉽게 알게 된 게 아니죠. 암 걸려서 여기 왔으니까 알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탁 닥쳤을 때 이제 사람으로부터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탁 해주시면 치유해 주시면 우리는 와 대박이네 참 내가 암 안 걸렸으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암 없이 편안하게 살면 그냥 살아가는데 예, 네. 암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탁 만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회개라는 걸 해야 돼요. 뭐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제가 많이 미워했습니다. 뭐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란 것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분대로 사람 그 삶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해결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꾸 우리는 어떤 도덕적 비리를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책에다가, 이상구, 오늘은 마누라한테 화를 내었다. 그 다음에, 이상구, 2시간 반 후에 마누라가 뭘 물어봤는데, 밉다고 대답을 안 했다. 그건 제가 자주 해요. 뭘 물어봐도 우리 남자들 잘하잖아. 그렇죠? 못 들은 척. 근데 이제 그거 할 때마다 성령은 상구야 대답해야지. 그런 건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대답 안 했는데 그건 그거야.
그 대답 안 했다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죠. 그 말을 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영어에는 repent라고 그러고,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은 confess라고 confess는 자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U-turn 해가지고 새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개를 했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잘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U-turn을 해가지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를 맺었지만 내 유전자가 아직도 조건적이라 자꾸 그런 게 이제 나올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고백하다. 그래서 고백, 자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confession, confess 한다. 자백한다는 거지. 회개는 엄청난 일이에요. 회개는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회개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엄청난 U-turn을 해본 일이 없을 때, 그 자질구레한 그 도덕적 비리를, 그거를 회개하라고 그런다고요. 그거는 회개라고 부르면, 회개를 모욕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뭐, 이런 거는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1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멀리서 만났다. 예수님과 이 문둥병자 10명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야 됐습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이 소리가 들려 저기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까 저기 멀찌감치 문둥병자들 같아. 옷이 막 형편없고 그러니까 얼굴도 막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식들아 와서 회개를 해야 고쳐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이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격리 시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둥이들은 문둥이들끼리 모여서 알아서 살아라 이거지. 굴 속에서 살든지 그리고 절대로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지 말라.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항상 군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도 멀쩡한 사람을 문둥병이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로 문둥병에 걸렸는지 또는 걸렸다가 낫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아무나 했다간 뭐요? 뭐 멀쩡한 사람 격리시켜버려. 그러면 문둥이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 문둥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도 제사장한테 반드시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문둥병이다. 그러면 이제 격리해야 돼. 근데 낫을 경우에도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는 확실히 낫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 노릇을 누가 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의 시스템이야. 여러분, 자,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게 뉴스타트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사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의 의사를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의사는 제사장이 해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진짜 의사는 누구예요?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 목사님들이 의사가 돼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의사 직분을 포기해 버렸어. 의사 직분을 목사도 아닌 의과대학 졸업생들한테 맡겨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 생명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 그래서 온 세상이 그렇게 돼 버렸어. 그러니까 질병의 치료는 하나님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다? 인간 소관이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 낫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의사들은 대개 다 뭐 사기치고 그런 사람 아니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다 보면 아무리 암이 다 없어져도 그게 치유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치라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요즘 의사들이 좀 불편해졌어.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하고 항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탁 했는데 깨끗하게 없어졌어.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해서 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사들이 이제 그걸 느끼고 완치됐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예? 관해라고 그럽니다. 관해. 관해. 볼 관자에, 예. 해. 해결했다. 관해. 그래서, 관해라는 말은 뭐냐면, 완치됐단 말이 아니야. 옛날엔 그걸 자, 그런 상태로 완치라고 그랬어. 그러나, 유전자가 아직도 안 켜지고, 면역력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치유요?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고, 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건 완치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요즘 관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역시, 이게 솔직한 얘기야, 관해. 관해는, 무슨 얘기냐면, 암세포를 찾을 수 없다. 안 보인다. 그게 관해야. 그게 정직한 말이지. 암이 치유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해. 그래서, 그래서 단어를 상당히 정확하게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자들이 지금 현재 문둥병에 걸려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가요? 낫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열 명의 문둥병자들 보고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낫어. 이 말이. 예. 네. 낫어.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면 낫을 제사장이 딱 보고 낫을 경우에는 간단한 제사를 지냅니다. 아시겠죠? 어떤 제사를 지냐. 근데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간단한 제사를 지냅니다. 참새 두 마리가 있으면 돼. 뭐 문둥병 환자들이 무슨 제사 지낼 때 재물을 살 돈도 없으니까 참새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참새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 해가지고 두 마리를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칼로 찔러요. 그러면 그 참새가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병이 난 문둥병자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참새가 죽은 참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문둥병이 나은 것은 이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피를, 그 참, 죽은 참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앞으로는 이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항상 구원자 예수를, 예수에 대하여 들어라.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그 홍색 실을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홍색 실은 그게 피예요. 피를 살아있는 참새 다리에 묶어.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참새를 그 문둥병 환자한테 주어요. 그래서
날려보내라 그래. 그러면 이 참새가 홍색 실을 다리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지금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너도 저렇게 그 예수가 천국으로 지금 부활해서 갔듯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자. 네. 여러분, 이게 참 멋있어요. 성경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그럼 낫다는 말인가? 하고, 보니까, 낫어! 손도 낫어! 제사장한테 안 가요. 다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버려.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열 명의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실, 진짜 제사장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야. 병자가, 그러면 저분이 뭐예요? 저분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이때까지 성소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다 저분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자, 그걸 보세요. 하셨던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대박! 그러고 가버렸어. 요즘 계신 교인들 끝에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대박!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되니까 복음이 그 은혜로 주는, 값없이 주는 공짜 복음이 값싼 구원이 돼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는 그 값싼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문둥병 안 걸려도 문둥병 환자 취급받는 사람. 아마 나머지 9명 다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 이 사마리아인은, 아니, 저 9명 유대인들은 나올 수 있어도 자기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 왜? 자기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절대로 하나님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근데 자기도 낫거든.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내가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회개도 요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마다 절대 회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 고쳐줘요. 근데 사마리아인만이 뭐예요?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요. 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적거 좀 고쳐주시니 당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삶, 이 사람은 지금부터 할 일이 많아요. 왜 많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예수는 유대인이야. 저 유대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뭐야? 완전히 가망 없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인 나도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은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차고 넘게 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러니까 온 이방인들도 뭐요? 이방인들도 그러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전파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그건 불완전한 율법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완전케 되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겉들떠 보시지도 않는다. 아, 십자가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율법은 중간 단계에 불과했구나. 그거를 이방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철저한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들이시면 유전자가 팍팍팍팍팍 켜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암이 나으셔서 이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은혜로 은혜란 말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래 놓고는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뭐 주일 빼먹으면 안 된다든가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와서 이 여러 교회를 이제 초청받아서 댕기면서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이야, 이게, 다른 개신교라고 해서 이게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생각을 같이 하고 가시는 분이니,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인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본당에 한꺼번에 다못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식당에 이제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본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줄을 그렇게 길게 서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려면 본당에서 봐야 돼. 이런 사고방식, 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탁, 이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차 잘못하면 또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꼭 보혜사 성령을 보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정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재미있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계속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알고 싶고, 모르면 또 연구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아직도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브 세미나에 나는 참가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해도 그것은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추구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하며 성령을 갈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